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는 호텔 일정 마감하고 뭐죠? 합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일요일 루틴, 일요일 오후 저녁 루틴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버카츄 보여드리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에는 저희가 6시를 마감하거든요. 6시에 마감하고 집에 와서 뭘 하는지 떡볶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지? 김치찌개를 했는데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무슨 김치찌개? 다이어트식 두부 김치찌개. 두부가 많이 넣어서 두부 단백질.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진대요. 네, 두부가 많이 들어갔는데 다른 재료보다 고기 없이 두부라는 거죠. 대신 고기 들어간 들어간 건 다 들어갔는데 그냥 두부가 더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다이어트식 김치찌개랑 다이어트식 계란말이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밥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저는 밥을 할 거고요. 제가 밥을 좀 잘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요리는 못하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밥 짓는 거예요. 저희 밥솥은 항상 여기 보관돼 있어요. 신발장 중간쯤에 밥솥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뽑아서 둘 곳이 없어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되게 1인용 조그만 밥솥이거든요. 온 그 상담받고 받은 공짜 밥솥인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밥을 안 샀어. 돈 아까워서 안 샀는데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밥 그렇죠. 하긴 아깝고 매번 햇밥 먹기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밥을 좀 많이 지어놓고 다 냉동해놓고 그냥 돌려 먹으면 맛이 그 맛 똑같이 나네요. 지금 쌀밥 5번이랑 잡곡 한번 넣어서 밥을 지을 거야. 왜냐면은 쌀밥만 먹으면은 살찌기 때문에 꼭 잡곡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잡곡 넣으면 살 안 찌는 거 아시죠? 당근 느낌 조금 썰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아, 계란찜 할 때? 계란말이? 당근은 만용이 아니고요. 먼용. 계란말이가 노랗으면 맛이 없겠죠. 당근 싫어요. 당근 빼주세요. 당근 몸에 좋아요. 여러분 혼내주세요. 저는 당근 안 먹었는데. 이봐. 당근 먹어야지. 당근 먹어야지. 먹어야지. 당근 먹어야지. 당근 먹어야지. 그럼 왜 먹어? 찐사랑이요? 응. 뚜껑을 이렇게 닫고 백미만 눌러주면 끝. 코드를 안 꽂았네. 여기서 백미 눌러줍니다. 그럼 오렌지 기다리면 끝. 진짜 간단하죠. 이게 밥도 되게 빨리 돼요. 20분 안에 밥 다 됩니다. 공부는 어정쩡한 자세로 지금 계란말이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뭐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스팸이랑 당근이랑 대파가 들어가네요. 근데 다이어트식 계란말이 치고는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응? 단백질. 단백질이. 스팸 버려, 아깝잖아. 네가 그때 먹다 남긴 거야. 나 다 먹었는데 스팸? 정말. 자, 이제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별로 없지 않아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추가로 양념을 더할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부어줘야 돼요. 너무 짜요. 완성점 김치찌개 비주얼. 근데 사실 비비고를 넣은 이상 이제 반은 완성된 거죠. 돼지고기를 저렇게 통으로. 애완 계란말이가 만들고 6개를. 육알. 육알. 오, 계란 까는 솜씨. 하나를 꺼져서 선선합니다. 오. 껍데기 하나 안 들어가네. 그렇게 잘 까세요? 우와. 베트남 고추라서 엄청 매운 건가? 매콤하게 한 스푼. 이거 진짜 맵거든요 여러분들. 매콤하게 해주세요. 제가 물을 좀 덮고 먹기 때문에 양념 부분이
간을 많이 남았어. 여기 다 남았어. 냉동 양파 투하. 투하. 팔팔 끓는 끝이에요. 얼음 넣지. 불은 약불로 하나요? 강불로 하나요? 중불로 하나요? 약중이요. 약중이요. 계란말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벌써 익는데요? 바로 익어요. 이거는 튀기는 수준 아닌가요, 근데?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계란말이. 사실 계란말이가 기름기가 많아요. 몸에 안 좋은 거네요, 사실.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기름 안 들어가는 음식 많지 않잖아요. 접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렇게? 이거 접어주시고. 그냥 얘를 밀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조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말아볼게요.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아주세요. 봐, 자리가 좌우중이 바로 잘 되죠? 이걸 땡겨. 안 당겨지네요. 다시 얘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볼 만져주시고. 한 번 더. 땡겨주세요. 되고 있는 거죠? 터졌다고 너무 통신하지 마요. 이렇게 다시 폈다가 다시 말면 되거든요. 다시 땡겨오시고 마지막에만 잘 말면 돼요. 계란말이 형체가 됐죠? 계란말이 이렇게 못 났어요. 계란말이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그 이자카에서 한 분이 계란말이 비주얼 됐다. 끝. 계란말이까지 끝. 설거 좀 바로. 짜잔. 오, 위에다가 파채를 깔고 밑에 뭐 두릅? 뭐야 이거? 엄마가 두릅 건강에 좋다고 먹으래. 아, 맛있겠다. 그럼 뭐죠? 그 누굴 피가 어지러워 봤죠? 짜잔. 어, 네. 포켓몬 컬렉션. 여러분들 제 포켓몬 스티커 컬렉션 봐주세요. 빵을 버리지 않아요. 뭐야, 당면 키토? 뭐 당면 선 안 쪄요? 끼죠. 근데 왜? 알트지 많이 넣나요? 아, 한번 먹는 거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아, 네, 좀 너무 늦게 넣었어. 안 익을 것 같긴 한데. 붕어빵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 아, 한번 당면 뺄까? 이거 왜 국물 쫄을 것 같아. 맞아. 당면이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살쪄, 그래도. 그러면은 안 익을 것 같아요. 좀 불려놔야 잘 익거든. 오늘 김치찌개도 완성. 여기도 파채가 올라가 있는데요. 동거표 김치찌개와 동거표 계란말이 앤 동거 어머님표 두릅 두릅. 우리 완성. 저희의 소중한 저녁 한 끼.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계란을 먼저 먹어볼게요. 계란. 딱 좋아.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있게. 짱. 아이고, 오늘도 한끼 성공. 오늘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켜야지. 이따가 다시 봐요. 오늘 밥통이 끝. 안녕. 아. 이제 밀린 빨래를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카페 때문에 바빠가지고 빨래를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빨래를 빨리 돌려놔야 됩니다. 집안일 대부분은 동거가 담당하고 있어요. 동거가 집안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시 남자라면 요맘때죠. 요맘때. 요맘때 딸기 요거트 맛. 개빡친. 개빡친 힘들어. 개빡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청소했어요 여러분. 깨끗하죠? 빨래 제가 다 널었어요. 빨래 다 널었어. 힘들어요. 집에서 대표님 멋있는 이런 현실. 대표님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되겠다면서. 빨래도 벗었어요. 습해졌어. 축축해졌어요. 힘들어.